그래픽카드도 케이스를 조금 더 넓은 걸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사고 나서 후회했어요. 네, 그래픽카드도 꽂는데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안 꽂히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냥 꽂혀요. 꽂히긴 딱 맞더라고요. 네. 들어갈 때 약간 비스듬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막 조립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예. 어떻게 안 돼요? 불은 다 켜지는데요. 불이 켜진다라는 거는 그 예. 시스템 팬은 돈다는 얘기예요? 예, 팬은 다 돌아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팬은 안 돌고요. CPU 불 돌아요. 예, 이지버그. 조립을 잘 하셨어요? 오래 했죠. 아, 예전부터 조립을 하셨었어요? 예, 예. 근데 크로스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이지디버그에 예. CPU하고 D램의 불이 동시에 들어오네요. 예, 예. CPU가 몇이에요? CPU가 뭐였더라? 7500F나 7800XD. 아, 7800X 3D. 예. 그리고 시스템 팬 예. 요거 뒤집혔어요. 아, 뒤집혔어요? 예. 지금 이 팬 이렇게 달면 얘 기준으로는 예, 이건 뒤집어서 마디를 불어주는 게 좋죠. 이 두 개는 뒤집혔어요, 일단.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와서. 라디가 뜨거우니까 이 라디를 불어줘서 열을 식혀야죠. CPU를 좀 한번 빼볼게요. 예. 일단 봐야죠, 저희도. 예. 예. 핀 휘어진 게 왔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번 바퀴치를 했거든요. 핀 휘어졌는데 그냥 바꿔주던가요? 예, 바꿔주던데요. 예. 제가 사진을 먼저 찍었거든요. 얘는 시큼시큼해. 아, 썸을 부린 건가? 예, 썸을 부린 건가요? 시큼시큼하죠. 예. 예. 한 번 더 장착을 해보고 예. 그리고 나서 CPU 일단 보자. 아,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작네요. 가게가? 아, 네. 똑같아요 지금 계속. 뭔 문제일까? 얘는 7500F거든요. 예. CPU 한번 바꿔볼게요. 고장나면 판매자한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은 예. 판매자한테 먼저 일단은 7800XD 뺐고요. 지금 7500F 장착을 했고 한번 전원 버튼 눌러봐 주실래요? 보드의 문제인가? 동일하게 뜨네요. 네. 메모리를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저희 걸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메모리는 바꿔도 똑같네요. 그거 봐요. 비스듬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걸 잘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한번 더 전원 눌러봐 주실래요? 동일하게 뜨네요. 보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은 보드라고 봐야죠. 일단 고객분 CPU 메모리 빼서 저희 테스트 보드에 꽂을 거예요. 교체됐는데 고장이 난 게 아침 그거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또 고객분이 실수하신 걸 수도 있어요. PC 일단 빼고 예. CPU하고 메모리하고 그래픽카드하고 저희 테스트 보드에 꽂아볼게요. 예.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보드가 가성비 보드라서 이지디버그는 없어요. 아니 좀 늦어요. 첫 이제 메인보드에서 인식을 하려면 반응이 조금 늦습니다. 올라오네요. 올라오죠. 보드에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결국. 네, 보드 불량. 아, 이거는 판매처에 연락을 해야 되나? 그냥 얘도 MSI에 그냥 맡겨도 되잖아요, 이거. 그러셔도 돼요. CPU 라이젠 7 7800 네. 3D 패트레트 5600짜리 두 개 다 잘 인식하고요. 보드 불량. 보드 불량. 네. CPU 불량이 아니니까 가급적 네. 구매처에서 교환 받는 게 낫죠. 센터 가도 뭐 상관없는데 네. 보드는 센터를 가면 네. 새 제품이 아니고 리퍼로 바꿔줄 거예요. 예. 리퍼라는 거는 새 제품은 예. 아닙니다. 예. 한 번 더 껐다가 켜볼게요. MSI가 여기 근처에 있나요? 센터는 용산에 있죠. 네, 잘 들어옵니다. 예. 우리가 문제 있다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냥. 예. 예, 이제 판매처에 따라서 환불을 해줄 수도 있고, 교환을 해줄 수도 있고 하니까, 판매처에 연락을 좀 해보세요. 모르겠네요. 한 번을 바꾸든 두 번을 바꾸든, 진짜 초기 불량이라면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판매자들이 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조립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MSI도 갈까 지금 어차피 리퍼여도 상관은 네. 없으니까 잘만 되면. 네. MSI. 센터는 용산에 있어요. CS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CS 이노베이션이라고 나와요. 아, 그러면 어차피 껴야 되니까 그냥 곧 어떻게 가져갈까 단품으로. 메인보드 떼드려요?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박스
방송 상관없겠죠. 보드를 어차피 센터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완제품으로는 안 받아요. 그죠. 네. 네, 보드 떼오라고 할 거거든요. 고객분이 떼실 수 있으면 뭐 떼실 수는 예, 있겠지만 예. 떼달라고 하시면 제가 떼드리고. 지금 용산을 갔다가 오는 게 나을까 저도 지금 생각 중인데 지금 시간이 그러면 떼어주시겠어요 선생님? 어차피 떼야 되니까. 브라켓은요? 오리지널 브라켓 그거 아, 있어야지. 아 있어야지. 네 예, 있어야 될 텐데. 네. 아 그러네요. 집에 있죠. 예 집에 있네요. 브라켓을 달아야 돼요.